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평소에 뭐 노트북을 쓴다라고 하면 항상 맥북 관련 이야기만 하고 제가 대부분 쓰는 제품들도 애플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아마 맥OS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윈도우는 그닥 안 쓰는 아마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컴퓨터, 뭐 집에서 쓰는 컴퓨터, 컴퓨터 자체는 윈도우 PC를 쓰고 있어요.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중에서 맥북만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 노트북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. 뭐 최신 노트북은 아닌데 이 노트북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노트북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다른 노트북으로 갈아타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심도 있는 그래픽 작업이나 뭐 게임 작업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레노버의 X220 제품입니다. 여기서 갑자기 의문점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수많은 노트북 중에서 레노버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, 뭐 가성비가 좋다 그래도 뭐 다른 제품들이 훨씬 좋은 게 많지 않냐, 좀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, X220에 대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원래 그 IBM 노트북이 좀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레노버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좀 그런 브랜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레노버 노트북에서는 그 옛날에 그 IBM 느낌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X220은 그 IBM의 그 느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도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CPU는 i5 2세대 샌디브릿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빠릿빠릿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SSD로 교체를 했고 램도 제가 따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빼고는 웬만한 거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 게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. 생긴 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두께는 네, 이 정도 됩니다.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신용카드랑 비교하게 되면 네,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두껍죠? 그런데 이 제품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일단은 여기 재질이 되게 매트한 재질? 약간 무광 느낌이 좀 나요. 여기 소리 좀 들려드리면 이런 느낌. 그래가지고 되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, 그 다음 이렇게 펼치면 여기 끝까지 펼쳐져요. 그래가지고 좀 작업하기 편하고, 그 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좀 괜찮다. 그런 점이 있거든요. 여기 앞면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, 네, 키보드 보면 되게 옛날 키보드 같은 느낌?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촉감이 좋다라고 해야 될까?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뭐 밖에서 집중해가지고 타이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노트북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 편이에요.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북, 뭐 애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키보드만큼 쫀득쫀득하고 진짜 타이핑하는 맛이 있다. 좀 그런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옛날에 뭐 IBM 관련 뭐 싱크패드 그런 노트북을 사용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계열을 사용해 보신 분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잠깐 제가 타이핑하는 거를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. 이럴 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네, 오즈모 포켓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손을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느낌이고 네,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어요. 키 배열도 되게 넉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좀안 들어요.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위쪽에 볼륨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뭐 옵션 버튼들도 있고 여기 펑션으로 좀 많이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노트북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일반 컴퓨터를 좀 만지고 있는 느낌과 되게 유사하게 그 정도로 좀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조금 이상한 점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다른 요즘 나오는 노트북 보게 되면
그 키보드에서 불빛이 나와가지고 밤에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이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. 이 제품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런데 조금 다른 노트북들과 다른 방식. 저는 이게 되게 좀 참,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? 이게 그렇게 오래된 노트북도 아니거든요. 이 당시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다른 노트북들은 키보드에서 불빛이 나오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 펑션 키랑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되는데 네, 지금 뭐가 밝아졌죠? 다시 꺼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불빛이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네, 이렇게 불빛이 여기서 나와요. 그래서 불빛을 끄면 이렇게 꺼지고 다시 키면 이렇게 켜집니다. 그래서 이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되게 은은한 느낌? 저는 이거 약간 나름 감성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컴퓨터 작업하기에 괜찮은 것 같았고, 그 다음에 IBM 하면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, 빨콩. 레노버에서도 지금 빨콩이 있죠? 빨콩이 어떤 거냐고 하면,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예요. 아마 옛날에 노트북을 좀 구경해 보신 분이라면 뭐좀 아실 것 같은데, 이걸로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네, 그런 트랙패드라 그래야 되나? 트랙패드랑 좀 다른 그런 마우스 포인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빨간색 공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빨콩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면 뭐 애플이 약간 간지라고 하잖아요. 만약에 맥 OS에서 사과마크가 좀 간지라고 하면 이런 윈도우 노트북은 그 IBM 계열 뭐 요즘은 레노버로 넘어갔지만 거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이 빨콩이 윈도우 노트북에 좀 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. 요즘 레노버 노트북이 이렇게 빨콩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감도가 노트북마다 다 달라요. 제가 집에 이거 말고 X41T라 그래가지고 더 옛날 노트북인 그 IBM 시절에 나왔던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빨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만지고 다시 또이 X220을 만지게 되면 그 빨콩에 대한 감도가 또 둘이 또 틀려요. 역시 옛날 게 감도가 훨씬 더 좋은 아마 원가 절감을 해서 그런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빨콩에 대해서 기능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이거 만지다가 또 요즘 나오는 레노버 노트북을 만지게 되면 차라리 그냥 마우스 연결해서 쓰는 게 낫겠다.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그나마 X220 같은 경우는 이 빨콩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때가 샌디 브릿지 2세대가 나왔을 때니까 지금이 한 7세대, 8세대 정도 나왔나요? 그 당시에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한번 금액들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. 그런데 금액이 중고시장에서 한 20만 원 중반대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거 보니까 가격 방어가 그렇게 크게 잘 됐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 노트북을 뭐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좀 알아보고, 그 다음에 타이핑이나 이제 이런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찾게 된다라고 하면, 중고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X220 제품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엄청 많이 사용 안 하고, 좀 배터리도 좀 어느 정도 보장되고, 좀 그런 제품들이 중고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, 이번 기회에 좀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좀 부가적인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 네, 이쪽에 보시면 트랙패드가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이쪽 라인들이 빨콩이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이거는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활성화를 해놓고 이 빨콩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빨콩 가지고만 이용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메모장에 있는 파일을 가게 되면 이렇게 빨콩으로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오히려 트랙패드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해가지고 이거 한 일주일 정도만 적응하면 아마 트랙패드 있는 노트북은 못 쓰실지도 몰라요.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좀 되게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킬때 비밀번호 입력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손만 이렇게 한번 긁어주면 지문 인식으로 노트북이 켜지게 됩니다. 뭐 나름 여기에도 웹캠이 다 있어가지고 웹캠으로 뭐쓸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뭐 중고로 사시거나 뭐 그런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 다 포함되어 있고 크게 아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뒷면 쪽 보시게 되면
이쪽에 이제 메모리를 추가 확장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밑판을 한번 뜯게 되면 하드디스크도 쉽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, 아무리 시대가 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내부적인 좀 하드웨어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요즘 이 시대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아마 사용이 가능할 그런 노트북으로 보여집니다. 거기에 패널 자체도 IPS 패널, 이 당시 IPS 패널을 썼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보더라도 시야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뭐 여러 가지 살펴봤고, 그 다음에 뭐 IBM이나 레노버 그쪽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뭐 요즘 여러 가지 노트북들이 있는데 뭐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아마 애플이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도 금액을 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뭐새 제품 사는 거 당연히 좋긴 한데, 오히려 뭐 중고 노트북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시지 않고 노트북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중고 노트북을 뭐 여러 가지 저렴한 거를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, 요즘 같은 경우는 i5 한 샌디 브릿지 아니면 그 바로 윗버전인 뭐 아이비 브릿지 2, 3세대 정도에서 구하게 되면 나름 저렴한 노트북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팁 정도로 하나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제가 좀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, 좀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귀찮지 않게 적당히 텀 가지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